예, 고추 강소농 농가, 천평에 고춧가루 4,500근 내외, 고춧가루로 4,500근 내외를 수확하시는 천평 내외의 면적의 강소농 농가에 또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 고추밭 전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탄저병 없이 하단부에, 중하단부에 붉게 이렇게 물들었습니다. 아주 색깔도 아주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이 보시면은 고추 씨알도 굵고 길게 짓거니 아주 길게 빠졌습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여기는 보시면은 고추 키가 최초 촬영할 때는 1m 평균 1m 65였는데 오늘 보니까 대략 1m 78에서 1m 85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란 보시면은 상태가 아주 좋다. 붉게 물들고 특별한 병 없이 이렇게 잘 색깔이 발현되었습니다. 상태가 아주 좋고, 이게 보시면은 화면에 이렇게 붉게 물든 고추의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고추밭에 키가 엄청 크고, 이 지주의 높이가 제가 알기로 지면에서 한 1m 90에서 2m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사이즈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보시면은 엄청 키가 큽니다. 크고 이렇게 달린 모습이 되겠습니다. 방아다리는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착화가 됐다. 예. 여기는 수확하고 난 다음에 고춧가루로 다 이 분쇄를 하셔가지고 소비자한테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계산을 해보니까 4,500근 파찌와 고추 이 꼭지를 다 제외한 순고춧가루로 4,500근 정도가 되니까 한 5,000근 가까이 수확을 하신다. 그리고 상단부에 이 높이가 1m 80에서 2m 20에서 2m 50까지 수고를 키우기 때문에 10월 20일까지 계속 수확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0월 20일 전후에 수확하는 파란 고추는 쥐고추로 담가서 소병으로 사용되는데, 그때는 10kg 박스로 또한800 상자 이상을 또 수확해 가지고 별도로 판매하시고, 또 판매 전략이 있어 가지고 고춧가루를 30근 이상 주문하는 우수 고객한테는 푸른 고추를 별도로 또 선물하는 그런 판매 전략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가 계시는 쪽으로 제가 잠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농가가 계시는 쪽으로 다시 한번 수고를 이렇게 한번 멀리서 한번 보세요. 제가 키가 좀 작다 보니까 지주 시설 보시면은 한 2m 내외에 개별 지주가 있습니다. 저 계시는구나. 현재도 고추꽃이 계속 개화가 되고 있습니다. 고추는 자가수분되는 작물이죠. 예, 이렇게 꽃이 계속 되고 있다, 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열매가 달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추도 참 크긴 큽니다. 지근히 크고, 예, 상태가 좋습니다. 밑에까지 이렇게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계시네요. 우리 사장님 키가 저번에 1m 65라 그러셨죠? 그 지주가 2m거든요, 그게. 예, 우리가 중에 제일 높은 건데 그게. 그럼 지주 시설은 무조건 2m 되네, 그죠? 고추의 가장 키 크기도 1m 95 정도 되겠습니다. 예, 야, 참.
이 고추의 수고를 언제까지 계속 키우십니까? 몇 메다까지? 지금요 계속 저거 하면은 더 클 수가 있어요. 계속. 그럼 앞으로 한 2메다 20, 2메다 50까지 키우시겠네요. 이야 네. 참 엄청납니다. 엄청나. 저도 사장님하고 키가 똑같은데 참 놀랍습니다. 이야 참 지금 제가 보니까 탄저핑이 전혀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 병렬층 방지 어떻게 하십니까? 아, 저기 저희는 그 농협에서 예, 예. 얘기해 갖고 한 번은 예. 번은 저기 A 농협을 바꿔서 아, 예, 예, 예. 농약을 이래 한 번 바꾸고 한 번 또 두 번째 될 때 다른 농약을 치고 이렇게 바꿔서 치고 있어요, 계속. 아. 그러면은 저 동일한 약재를 살포하지 않고 네네. 교호 살포. 예. 요번에 A군 다음에 B군. 예, 예, 예. 아, 성분이 서로 다른 약을. 네, 다른 성분을 바꿔. 예. 여기는 제시 거리가 보니까 네. 이게 폭이 사이는 두 뼘이죠. 예, 두 뼘 정도 됩니다. 두 뼘이면 남자 소리 보통 20cm니까. 예, 예 40. 아, 두 뼘. 예. 예. 딱 두 뼘이네. 예. 이 그 저 줄 간격은 1m 20 정도 네. 되겠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방아다리는 밑에 다 제거하셨고, 네네. 그 목주가 뭐 통풍이라든지,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약이 잘 맞게 하고, 네네네. 햇빛 잘 들어오게 하고, 예, 예. 아. 여기 저, 고추 줄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니까 제가 이래 보니까, 1단 예. 줄, 예. 2단, 예. 3단, 예. 4단, 예. 5단, 예. 6단, 예. 7단, 예. 계속 가는 겁니다. 8단, 9단, 10단. 예, 예. 10단에서 12단까지. 예, 예. 이야, 참. 이게... 그럼 고추줄 어떻게 맵니까? 이렇게 고추줄을. 아니, 저희가 예. 키가 작아서 까치발 이래 서갖고. 아, 까치발로 매신다. 예, 예, 아, 까치발로. 예, 예. 그 키가 좀 더 크신 훨씬 더 유리한데. 예, 예. 그 요건 어떻게 매요, 요 줄은? 요렇게 감습니다. 아, 그러면 끈을 길게 해가지고. 네네. 주머니에 넣으셨습니까? 아니 이래 뒤에 배낭을 메고 아 뒤에 배낭에다 고추끈을 넣고 예, 예, 예. 가면서 하나하나 감아서 계속 나가신다. 네네네. 네, 네. 아 고추끈을 메시는구나. 네. 그 높은 데를 까치발로 메시고. 예. 예. 아하. 야 그러면 이 고추의 보통 크기를 한번 볼까요 이거? 예. 이거 여기 있는 이거 한번 보자. 고추 아무거나 예. 자 어디 갔지? 제가 좀 재보겠습니다. 이 고추의 직근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15 어 요 위에까지 예. 올리셔가지고, 15, 30짜리니까 15, 10, 한 8쯤 되겠는데, 예. 요 고추 요 어깨부터. 예. 예. 16 정도 됩니다. 아, 고추 한 16. 예. 예, 16이네요. 이거는 예. 16 정도 됩니다. 16. 예. 아, 평균 사이즈 길이 16이네요. 예. 이거 고춧가루가 목적인데, 이 품종은 혹시 모르시죠? 아, 예. 품종은 하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예, 예. 신품종으로 하고 신품종으로? 있습니다. 예. 아. 이, 그, 제가 보기에 고추 사이즈 크기 때문에 예. 고춧가루가 많이 나오겠습니다, 보니까. 예, 예, 예. 그, 제가 저번에 이거 다 환산해보니까 예. 우리가 푸른 고추까지 예. 전부 다 고춧가루로 환산했을 때 예. 4,500근 이상 됩니다. 예. 꼭다리하고 파 따지하고. 예. 그러니까, 열매로 따지면 근처로 4,80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양이 엄청난 거예요. 예, 예. 물론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 분 계시겠지만, 예. 4,800건도 적은 게 아니다, 이거죠. 예. 최A급에 들어갈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제가 이 고추 나무의 수고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뭔가 주의해야 되는데, 고추 심기 전에는 일반 대비 하셨습니까? 예, 일반 대비하고. 아, 그러면은, 300평 한마지기에. 예. 한 50% 정도. 예, 50% 정도. 아, 잘 발효된 일반 퇴비. 예, 일반 퇴비. 아, 50% 정도. 여긴, 그러면은 한, 150% 더 가겠네, 그죠? 예, 150%. 그, 다른 일반 화학 비료는 안 주시고요? 화학 비료는 저희는 안 줬습니다. 아, 준 게 없고요. 아, 저, 조비할 때, 예. 기초할 때. 아, 처음에? 네, 처음에. 예. 그 이제, 복합 비료. 아, 복합 비료. 예, 그, 여기는 한, 그거는 몇 퍼 정도? 4포 정도 그런 아, 500포. 아, 그럼 이제 총 전평이지, 이제. 네. 전평이 한 4포. 네. 아, 일반 잘 발효된 일반 가축 대비 150포. 네, 150포. 아, 뭐 주석 미끄럼 주셨고. 네. 그 이후에 뭐, 다른 집은 포기 사이에 뭘 추가하는데 그런 건 없죠? 아, 저는 아무것도 안 아, 없고요. 뚫린 구멍 자리가 없네요, 이게. 네. 포기 사이에 준 건 없다. 구멍이 없는 거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액피로 주시는 건데. 네. 저기 보니 액피,
점적 관수 자리 이런 자리가 안 보이네. 저 위에 있던데 보니까. 네, 여기 앞에 있습니다. 아, 땅속에 묻혀 있습니까? 예, 여기. 아, 여기 아, 밑에. 예. 아, 요구나. 이제 볼락볼락하네, 여기. 예, 예. 아, 그럼 액비는 뭐 1년에 한 몇 번 정도 주십니까? 아, 저기 저희가 그 물 예. 주기에서 한 열흘에 한 번씩 예. 그 조금씩만 줍니다, 비료. 아, 10일에 한 번 정도? 예, 예. 뭐 일반 뭐 사종 복합 비료로 주십니까? 아니면 아니, 뭐 간주용 비료. 아, 관주용 그 농협에서 비료. 나오는 거 있어요. 아, 농협에서 나오는 뭐 간주용 비료. 아, 뭐 아, 뭐 18-18 다시 예. 아, 18 다시 관주용 비료. 예, 예. 아, 그걸 가지고 그것만 계속 주는 모양이네, 그죠? 예, 그거를 1kg씩만 예. 조금씩만 주고 있어요. 물 500에 1kg 해 가지고. 예, 예. 그런 걸 아, 물 500리터에 18 다시 관주 전용 비료를 가지고 1kg 아, 1kg 해 가지고. 예, 예. 그러면 몇 시간 걸려요? 500kg가 500리터가 다. 물은 한 2시간 정도를 주니까 점적으로 쓰다 보니까. 아, 2시간 정도. 예. 그리고 아, 그거 주는 거는 한 예, 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럼 15분, 20분 주시고. 간주용. 어, 주는 시기는요? 저희가 저녁으로 줍니다. 아, 저녁에? 예. 네,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아, 야, 그, 저녁에 제가 아는 그 식물 생략을 봤을 때, 저녁에 이제 관주하게 되면은 고추 키 크는데 상당 도움 되지 않겠느냐. 예. 식물 생략에. 예, 예.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인데, 예. 실제 보니 그렇네요. 예. 이래 키를 크게 키우는 집이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야, 예. 그래서 아주 모범 사례고, 예. 또 강소농 예. 적은 면적에는 정말 좋다 예. 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독자들이 원체 지금 막 9만 회 이상이 줘야 되고 다시 한번 이 부탁을 해가지고 예. 덥지만 제가 부탁 다시 나왔고 예. 자 그럼 이 지주시설이 이 고추키를 밑에서부터 올리기 위해서는 예. 어, 고추키가 2m20부터 2m50 평균이 되는데 예. 이렇게 예. 자 그러면은 이 지주시설을 한복에 2m를 받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는 1m50짜리를 예, 1m50짜리 하나 박고. 예, 이 박고 이래 박았습니다. 1m50을 하나 박으면은 예. 1m20에서 30 정도가 나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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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은 저희가 처음부터 높이를 예. 하면 끈을 맬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기 예, 2차로다가 예, 예. 1m20짜리를 다시 얇은 걸로 삼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 밴딩 처리 하셨네요, 그죠? 네, 네, 네. 아, 이거 참 좋은 맞네. 네. 잘 하셨네요. 아. 그 다음에 제초 관리 작업. 밑에 풀. 풀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아니, 저희가 그, 예, 고추 따면서 조금씩만 뽑아도. 아, 제초 잘 안 뿌리시고. 아, 예. 아. 혹시 이게 지주가 높다 보니까 예, 예, 예. 풀이 좀 많이 안 나요. 아. 그리고 장점이. 예, 예. 다들 뭐 이래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고추 따기가 엄청 힘들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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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저는 요즘에 한 1시 정도 되면 최고 뚝을 때 걸려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여기 오면 시원해요. 와, 나무 키가 있으니까. 아, 근데 그늘이 되니까. 그늘이 되니까. 자동으로 아. 고추를 따는 것도. 그러니까요. 예, 그늘이 되니까 시원하니까 여기로 다 자꾸 오게 되고. 그렇네요, 맞아요. 예, 예. 작업하기도 과거에는 이 폭이 좁고 네. 키가 낮고 우거져가지고 예. 고추 달 때 애먹거든요. 예. 거의 무릎을 기어 다니거든요. 어른들이 예. 여기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이게 예. 우에서 크고 양쪽에서 크니까 예, 예. 소통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예. 그 더워도 그늘막이 돼서 예. 오히려 여름에 같은 경우에도 예. 고추 따는 데는 뭐 큰 무리가 없이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이제 지금 여기 장소가 없고 저쪽에 있는데 예. 그거 앉아서 이래 다 따글랑 예예. 예. 아. 그래서 이 저희도 하면 먼저 이래 취재할 때 예. 한 세 번 정도 땄는데 지금 미처 따대도 따대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한 세 번 수확하셨네 그죠? 예. 아, 세 번 했는데도 지금 뭐 처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럴까요? 형성이 돼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참 엄청나다 엄청나 지금 여기 이래 보시면은 예 이 늦게 갈수록에 이래 꽃이 계속 이래 그래, 잡히고 계속 피시네 예 여기도 잡히고 이게 저희가 아. 이거를 이래 계속 예. 맺혀 있는 게 예, 예. 지금 밑에 게 빠질수록에 더 많이 더 안정을 돼갖고 그리고 위로 달리는 열매일수록 더 크고 더 좋다. 네네. 더 많이 달리고. 예예. 아, 정부세 때문에. 지금도 뭐 밑에가 많이 안 빠진 상태라서. 예예. 그런데도 지금 뭐 꽃은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꽃이 예. 계속 피네요. 예예. 어, 그리고 이거 보면은 방아다리도 제가 평균 방아다리 이래 보니까 평균 3개 되네 방아다리가.
여기서 세 개 이렇게 벌어지고. 네, 예, 하나, 세 개 둘, 셋, 네 개나. 네 개 벌어지거나. 네 개는 거의 세 개. 세 개 벌어지고. 네. 예, 예. 저희가 원래 그 세 개, 네 개 기준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 세 개, 네 개 정도 방아라리는. 네, 네. 아, 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는 여섯 개가 될 수가 있고 다섯 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이렇게. 맞습니다, 예. 나도 농사 잘 지셨는데, 병도 없고 보니까. 아유, 병은 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예. 소독은 철저하게 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올 때는. 예. 8일 간격이고, 그냥 예. 날씨가 좋은 날은 10일 간격으로 저희가 그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야 참. 그래야지 병. 정기적으로. 예, 예, 다 가신다. 예. 아이고, 참. 하여튼 고맙습니다. 일부러 이 시간 내셔가지고. 하마 세 번 따셨네, 그죠? 예. 아. 아, 저 많이 달렸습니다. 처음부터 빨갛네, 뭐. 이 가을하고 딱 맞다. 빨간 게. 아이고야. 좋네. 이 고추 따는데 일반 관행적인 법보다 훨씬 더 수월하다. 예. 서서히는 많이 따시니까. 예. 아, 태비가 이거 뭐이네. 이거 맞아요? 이 신토불인가? 예, 예. 신토불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효성에서 나온 겁니다. 아, 이거 효성기구. 예. 아, 이걸 뿌리셨다. 예, 예. 아, 아 이걸 뿌리셨구나. 별 냄새도 안 나네. 네. 아이고야. 이야, 참. 고추 참 키 크다, 정말. 아이고. 좋습니다, 진짜. 그리고 제가 이래 좀. 예. 한번 이래 부탁드릴 거는. 예, 예. 어떤 분들이 농사지면서 예. 이렇게 하니까 자기네들도 와서 깜짝 놀랐는데 예예.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도 잘해요 우리 아버지도 다 그런 얘기를 다 해요 예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리 와서 예. 좀 빨리 받아들이 갖고 같이 이렇게 좀 잘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옛날 방식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예. 왜냐면 옛날 고집을 하면은 예. 고생만 하고 뭐 저게 수확이 안 나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저기 새로운 농가에 예. 새로 발전이 되면은 맞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렇지 하면. 이제는 막 기술과 아이디어 예. 재배 기술 예. 막 남들 하지 않는 방법 예. 야 정말 제가 이거는 하늘로 키를 키우기 때문에 예. 아 정해진 일정 면적에 예. 다 수확할 수 있는 진짜 그런 농부 같아요 예. 그 상태도 좋고 요 지금 이래 보면은 뭐 병 자체가 없네 깨끗하네 예. 아주 참 원래 그 탄저가 고추에 많은데 그 자체가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예. 뭐 다른 데는 탄저 마이오고 병도 많이 했다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첫째는 공기가 잘 되니까 예 유통이 잘 되니까 예. 공기 흐름이 아, 아이고 예 저기 이 내가 이래 소독을 할 때 예 제일 중요한 게 예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긴 데로도 해갖고 이렇게 분산시키다시피 해요. 아 상하로 이제 소독하시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아 위에서 밑으로 듣더라도 아래 위로 네. 아래 위로 소독하신다. 소독을 아주 이래 해물 좀 다른 사람보다 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게 예. 양쪽으로 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양면을 다 맞게 양쪽에서 그러니까. 아래 위로 소독하신다.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예, 야 참 그래 병이 없는 모이다. 아이고 자 강소농. 아, 탄저병 없이,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깨끗한, 아, 가을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아, 평균 키 2.2m에서 2.5m 수고를 자랑하는 소면지 강순홍 고추밭을 방문했습니다. 아, 제가 봐도 아주 고추 키가 크고 양도 맑다는 그런 고추밭이 되겠습니다. 아,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소롱 고추밭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